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제가 예전에 창동할머니 토스트 촬영을 하러 갈 때 밖을 보다가 정말로 우연히 초밥이 10개에 3,900원인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저거 내가 언젠가는 촬영을 가야지 가야지 별로다가 그게 오늘인 것 같아서 다녀왔습니다. 초밥이 개당 390원! 와.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오늘은 초밥 드시러 가시죠. 혹시요, 이거 뭐지? 유튜브 촬영하는 건데 여기 가격표 이런 것 좀 찍어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격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네. 촬영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20인분 이상은 2,900원인 거예요? 네. 모든 초밥이? 네. 미쳤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못 먹어서. 안 된 게 혼자서 그대로 알려요. 모든 초밥 5인분? 그리고 유부초밥 5인분. 은 아닌 것 같고, 잠시만요. 너무 메뉴가 많아서. 고민이네. 근데 여기는 월화수는 장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영업을. 아, 힘든 게 쉬겠죠? 아, 실력을 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편집자 언니랑. 아 여기는 정말로 즐기면서 장사하시는갑다 막 그랬어요. 저도 나중에 쉬어가면서 즐기면서 일하고 싶어요. 저희 이거 우동도 3개 주세요. 우동 3개요? 네. 손만 빌릴게요. 여기가요 여러분, 가격이 10개에 3,9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00개에 39,000원이어서 개당 390원 꼴이기 때문에 저만 먹기에는 너무 양심도 찔리고 너무너무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도 사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100개를 사가는 걸로. 저의 입맛은 고추냉이를 못 먹어요. 그래서 제 거는 빼고 직원분들 거만 넣는 걸로. 너무 메뉴가 많으니까는 그냥 모든 초밥 6세트랑 유부초밥 4세트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계산을 하고 왔는데 초밥 이제 100개에다가 사누끼 우동 3개 해가지고 44,700원 나왔어요. 잘 먹을게요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짠! 여러분 어때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이게 총 얼마냐면은 3,900원. 세워볼게요. 오징어. 요거는 새우예요. 맛있다. 모둠에는 오징어, 새우, 소고기, 광어, 맛살, 계란, 단호박, 연어, 유부. 요거는 새싹? 무슨? 아무튼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소고기. 완전 괜찮다. 이게 20인분 이상 주문 시 인분당 2,900원. 우동 진짜 큰데 1,900원. 그냥 저희 일반 우동집에 5,000원짜리, 7,000원짜리 막 그런 우동 양이에요. 와. 짱이다. 알도 있어요. 단호박이 진짜 달아요. 연어.
우동에 속한? 그런 것도 들어있고요. 유부초밥. 유부초밥도 10개 넣어주셨어요. 한 개 390원. 와, 진짜 맛있다. 물은 오늘도 레몬밥 마파를 내 컵! 마이 컵! 물만 뻗으면 나와요. 뭐야. 와, 어묵도 있어요. 아까 사장님 전화 통화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제가 1시 반쯤에 갔는데 유부초밥이 벌써 동났더라고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하기는 저도 이게 저희 동네였으면 시켜 먹었어요. 배달을 할 시에는 4,900원, 1,000원이 추가가 된대요. 솔직히 싸요. 그래도 저렴해. 저는 근데 이거 오징어가 진짜 맛있어. 입 터지겠어요. 맛있어요. 밥이 간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란도 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저렴한데요? 단호박 진짜 달다. 너무 졸업한데? 살짝만 찍어가지고.
같이 먹어. 맞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진짜로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맛이 정말로 맛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아낌없이 장사를 한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양도 많고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거기다가 20인분 이상 주문 시에 저는 진짜 10개에 3,900원도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0개에 2,900원.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걸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굿데이 굿나루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든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안녕!